Shall we begin? Let's begin.저는 새 새우를 밑에 까는 게 맞겠죠? 새 새우를 까고 새 새우를 물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생선 관리에서는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아우 미안해. 아우 제가 한번 이럴 줄 없으니까. 우리 싱글맨 오셨네. 이제 해피 바이러스. 그래서 물기를. 고맙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빼줍니다. 쫙쫙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좋았죠. 예, 좋았죠. 물기를 빼줄까. 그 다음에 한 피스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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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줍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타미는 스시를 오래 했구나.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이제 막 이제 한 두 달 했는데 어떻게 자리를 운명적으로 해서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작은 일부터 성실히 설거지부터 열심히 해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쫙쫙 빼주시고요. 이렇게 갈아주십니다. 그래서 물기를 빼주시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TP를 해놓으면 스시바에 앉은 손님이 생선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쁘게 데코를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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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은편 수시바 손님이 봤을 때 아, 생선이 잘 정리될 수 있겠구나.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랩으로 싸는 요령은 뺑뺑하게 싸줍니다. 그렇죠? 뺑뺑하게 이쁘게 이렇게 해서 스시 정리, 스시 생선 정리를 마칩니다. 이렇게 스시 생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렇죠.